모든 천문과학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구의 자전 때문이죠. 자전이란 지구가 가운데 있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요. 이렇게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지구의 또 다른 운동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입니다. 자, 그럼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전등을 책상에 둡니다. 다음 지구위를 전등에서 30cm 정도 거리에 둡니다. 자, 자로 30cm를 재보고요. 둘째, 지구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서, 네,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인형을 붙입니다. 그리고 인형을 붙이고 전등을 켭니다. 전등을 중심으로 지구위를 가, 나, 다, 라의 위치에 순서대로 옮겨봅니다. 이때 지구와 천등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지구의 자전축이 언제나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가, 나, 다, 나의 순서로 지구위를 옮기면 지구는 어떤 방향으로 돌게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마지막은 가, 나, 다, 라 위치에서 각각 한밤이 되도록 지구위를 자전시켜, 자,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인형에게 교실은 무엇이 보일지 생각해봅시다. 가 위치에서 한밤일 때는 전등 스위치가 보입니다. 나 위치에서 한밤일 때는 교실에 선풍기가 보입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는 동시에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처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길을 따라 회전하는 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공전을 합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 위치가 바뀌고, 지구의 위치에 따라 밤에 보이는 천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 공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쿤 선상문과학.